네, 안녕하세요. 에코홉의 해설강의입니다. 4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어떤 측정을 하려고 한대요. 피크 프레셔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동맥 축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크 프레셔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지나가는 속도를 이용해서 압력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공식을 보시면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V2의 속도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V1과 V2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차 산정 공식이 제대로 적혀 있는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앞서 배웠던 공식을 실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류마틱 마이트라 스테너스가 있을 때 속도가 2로 측정이 되었대요. 이 값을 통해서 피크, 맥시멈 벨로시티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V의 제곱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E의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이기 때문에 압력은 16으로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요소자를 파악하시고 값 대입해서 산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오르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상태에서 얻게 된 값이 5m/s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값을 통해서 피크 최고값을 압력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 이 5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4 곱하기 V제곱에다가 같이 넣게 되면 정답은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463번의 정답은 100이라고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46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정답이 나와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에어틱 밸브 스테노스가 있을 때 프레셔 그라디언트를 측정하려고 한대요. 도플러를 통해서 어떤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구해지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앞서 풀어봤을 때이 값을 구했었죠. 순간 최대 압력값. 정답은 B번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 있는 피크라는 값은 에코로 도플러라는 것이 아니라 심도자법으로 측정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나오게 되면 에코로 측정한 방법이 아니라 심도자법으로 측정한 값이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번, 순간 최대 압력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는 간단한데 사실 임상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어틱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는데요. 이제 벤트리큘라 시스톨릭 펑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답니다. CV와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도플러를 통해서 압력을 구하게 되면 원래 상태보다 적게 측정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도플러 검사에서 아까처럼 뭐4 곱하기 V 제곱에서 그레이드를 매겼는데, 마일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적은 양이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레프트 벤트리클 펑션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도, 혈액 흐름들도 같이 조금 떨어져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도플러 값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비모드 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벤트리큘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측정을 해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펑션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뭐 수축과 이완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같이 평가를 해서 그다음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인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 접하게 되면 단순히 수치에만 너무나 이제 집요하게 따라가게 되면서 어떤 값을 구하고 그 값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오류를 충분히 범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임상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시스토리 펑션이 떨어져 있으면은 원래 값보다 조금 적게 나올 수 있고 또는 다른 상태에서는 좀 과도하게 측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 또 임상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또 도플러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